메라짐은 일단 안전합니다. 아이어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어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신관이시여, 전쟁의회가 그대를 기다립니다. 메라짐은 우리 곁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왜일까요? 저들의 고향은 언제나 아이어였다. 그들은 그 사실과 자신들을 구원했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다. 아드님 말씀이시군요. 심판관 젠테오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드는 자신을 암흑기사단이라고 칭한 반역자 무리를 박멸하는데 실패했다. 우린 황혼의 별이 폭발하는 걸 목격했다. 그 반역의 순간 아두는 이단자들과 자신을 운명으로 인도했다. 아이어에서 더러운 이단자들의 흔적을 정화했으나 그들에게 삶을 허락했다. 아니요, 아두는 학살이 아니라 자비를 택했다. 계승자여, 그건 고귀한 행동이었다. 그랬나요? 전 직접 경험한 이들의 눈으로 역사를 봅니다, 아르타니스님. 그래서 바로 그대 앞에 놓인 건 보지 못하는 모양이오. 역사의 진실은 결과가 뿌리내리고 난 뒤 그것을 뒤돌아봤을 때만 이해할 수 있다. 계승자로서 전 항상 역사를 살아 숨쉬는 현재로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를 경험한 이들과 동일하게요. 그대의 관점을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에나르딘 샤프라스. 샤프라스도 영원한 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성한 전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게 아직 가능하다고 믿소? 그대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림자의 길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 그대들은 안습을 은밀히 지키도. 그것은 우리들의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입문자는 홀로 서 있고 그 부족원들이 어둠 속에서 입문자를 덮칩니다. 버텨내면 그림자 사냥꾼이 되죠. 진정한 암흑기사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대는 암흑기사로서 홀로 서서 무수한 적을 상대했습니다. 많은 일을 위해 그대의 목숨을 걸었죠. 그대는 우리가 걸은 길을, 그림자의 길을 이미 걸었습니다. 그대는 칼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암흑기사입니다. 샤프라스는 파괴되었고 아몬의 소나기는 점점 거세게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그와 맞서려면 그냥 전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신관으로서 난 우리의 칼라의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신무기를 실험했던 장소를 알고 있다. 그곳은 글라시우스 시설. 정화자 프로그램이 그곳에서 부활했다. 우린 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을 입수해야 한다. 젤라가 중추사근 코랄의 테란들에게 있다. 제라툴의 예언이 맞다면 그 중추석이 우릴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사령관 레이너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으나 난 그가 중추석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믿는다. 삼선, 여기는 사령관 제임스 레인. 아르타니스? 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친구. 레이너, 내 친구야.
한창 바쁜 모양이라고. 뭐 늘상 하는 일이지. 이제들은 대체 누구지? 메비우스 특전대라고. 나루도 박사 밑에서 일하던 정의 호위군이야. 놈들이 코프롤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보고에 따르면 혼종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아모는 온 세상에 손을 뻗친 새. 격병을 보강해! 세븐 알파 지점으로 이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놈들이 우리의 궤도 방어 기지인 하늘 방패를 장악했어. 그곳에 대기평형 유지 장치를 파괴한 것 같아. 빠르게 하강하고 있어. 추락하는 순간 아우구스트 그라드 끝이야. 우리가 막겠다, 사령관. 그들의 함대를 공격해 적의 접근을 저지하라. 얘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군, 친구. 다시 알려드려야겠군요. 신성한 법규 대우에서는 열등한 존재 일에 관여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 테란을 돕기로 결정하신 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들이 열등한 존재라고 추측하나, 로하나?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보십시오. 어리석고 원시적이죠. 저들은 신체의 구멍, 그러니까 입을 통해 소통합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난 저들의 고귀함을 보았다. 그대도 언젠간 그럴 테고. 제 수하에 많은 암흑기사들이 정찰병을 자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원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파괴와 죽음뿐이군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미래가 온통 그리 되겠지요. 난 중추석을 찾겠소, 제라툴. 그대의 유산을 이어가겠소. 운명이 또 한 번 우리를 하나로 묶었군, 제임스 레이너. 운이겠지. 운이란 건 철저히 인간의 관점으로 본 개념이다. 우리 프로토스는 사건의 동시성 뒤에 숨겨진 더 큰 설계를 보지. 당신이 어떻게 보든 결과는 똑같아.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르타니스? 제라툼, 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유물, 중추석이 우리를 젤라가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었다. 제라툴은 어디 있지? 암흑 정무관은 아이오에서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내가 그의 여정을 이어 암호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 젠장. 그 여정이 결국 그렇게 끝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의 빈자리는 크다. 그와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제라툴의 그 망할 예언 때문에 유물을 손에 넣는다고 엄청 고생했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라툴이 그렇게 말했다면 가져가. 이제 당신 거야. 그런데 일단은 도시부터 구해야겠어. 분명히 또 하늘방패가 큰 위험에 처했어, 친구. 하늘방패를 다시 가동시키지 못하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는 핵폭탄에 맞먹는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메비우스 특전대 병사들이 지금 하늘방패 위에 있어.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는 놈들이지. 죽는 한이 있어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거 안 좋은데. 하늘 방패가 오래 버티진 못하겠어. 이 속도라면 길게 잡아도 10분 안에 우리의 수도 위로 곤두박질 칠 거야. 그대의 말이 맞다, 사령. 메비우스 특전대가 지금 이 순간도 기지의 대기평형 유지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손상된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건 메비우스 특전대가 뭐라도 남겨놓았을 때 가능한 얘기야. 아르타니스,
저 녀석들을 처리해주면 내 부하들이 그 평형 유지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서둘러 이동해야 합니다. 평형 유지장치 5개의 동력이 모두 복구되어야 기지의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끝났다. 중앙평형 유지장치가 근처에 있다. 그걸 먼저 확보하면 나머지 네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계산했습니다. 사령관, 이제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마워, 아르타니스. 내 부하들이 이곳에 감지탑을 건설하고 있어.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 경고해 줄 거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사다리 원한다면 전방에 전자기 무기가 감지됩니다. 이 장치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우리 보호막을 천천히 손상시킬 겁니다. 하지만 저들의 태양석 반응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치들을 파괴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목숨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선택이군. 나는 무엇이지? 나는 무엇의 심장마하다.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이 태양석 반응로를 활용하면 태양핵의 에너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에 이런 장치가 두 개 더 감지됩니다. 가능하면 장치를 모두 찾으십시오.
항성으로 소환합니다. 특전대는 우리 연결체 지점을 공격하려 방어병력을 전대해라. 내구도 추정치를 갱신합니다. 잘했어. 수리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이제 평형 유지 장치를 확보했다. 알았어. 수리 작업을 진행하지. 하, 메비우스 특전대 녀석들 독이 단단히 오른 모양이군. 엄청난 병력이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키고 있어. 병력을 충분히 모아서 공격하라고. 광자포를 더 소환하십시오. 광자포는 연결체를 방어하는 데 좋습니다. 마지막 태양소 반응로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반응로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마련해! 심판의 시간이다. 흥미롭군. 구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적의 손에 남아있는 평형 유지 장치는 하나다. 서둘러야 한다. 업그레이드 완료. 흥미롭군.
이루어지리라.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광물 더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흥미로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심판의 시간이다. 에라쿠. 우린 나는 내 능력이고 우리는 나. 내 목숨을 라이오에. 영망의 전투가 펼쳐진다. 에라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좋다. 레이나, 내 친구야. 하늘 방패는 안정화되었고, 메비우스 특전대는 후퇴하고 있다. 호너 제독이 곧 기지를 통제할 거야. 이번 건 자네에게 정말 큰 빚을 졌군, 친구.